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데다가 좀 밑줄을 한번 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며 생명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 역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향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 역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 죽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훔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꿈을 죽이기를 원하고요. 사탄은 여러분의 관계에서 사랑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동안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는 왜 내 삶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바로 사탄이 이런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사탄의 흉계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나와는 아직은 상관이 없다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한 번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쟁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까 계책을 세우는 컨퍼런스를 열었답니다. 근데 거기 모였던 한 놈이 대장님, 예수쟁이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대장 사탄이 그놈들은 아주 지독해서 아마 믿지 않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놈이 대장님,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고 그냥 죽었다고 말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그 지독한 놈들이 그걸 믿을까? 내가 지난 2000년 동안 써보았던 방법인데 안 되더라고. 그러자 옆에서 있던 다른 부하가 대장님, 그럼 예수쟁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셔 살아계시며 이것을 믿어도 되는데 꼭 오늘 할 필요가 있겠니? 오늘만 날이니 내일 나중에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탄이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랬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태원 이보경 부부의 세 살 난 수원이가 수영장에 빠져서 코마 상태에 있다가 어제 늦은 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 1시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 캠페인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들은 수환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지금도 그 가족과 함께합니다. 저는 어젯밤 수환이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수환이의 사고와 이 가정의 어려움이 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끝나는 주간에 일어났을까? 공동체 가족을 향한 관심과 온전히 사랑하는 실천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 되게 했습니다. 어저께 알은 건데 수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됨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또한 내 삶의 마지막과 같은 순간들이, 즉 죽음이 나와 상관없지 않고 나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이의 죽음이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공동체 가족 가운데 일어난 어려움을 결코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공동체적인 면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호하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 혹은 나중에 언젠가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런 신드롬,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길, 예수님의 길, 이렇게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같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내가 우리 모두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 마지막 날 어제죠. 나는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 혹은 나에게 30일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내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고 싶은 것 중 제일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싶다고 적으셨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수단까지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한 지붕 아래 있어서도 가족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삽니다. 이제는 텔레비전도 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각자 자기 방에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에 동참한 가족들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경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가고 싶으십니까?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의 여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같이라는 뜻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모범이 되시기에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죠? 뭐죠? 열정적으로 살라.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열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적을 향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사실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기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권력을 위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종종 인기와 명예를 위해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목적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욕이고 명예욕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열정이 아니라 욕정입니다. 욕심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은 십자가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열정은 죽음에 대한 열정이었고 고통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고통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목적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거기서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존재로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가기에 나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친구들이나 볼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엄청나고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이 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삶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리어스 파이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릭 리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후회 없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온전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함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너희들 꼴보기 싫다, 나 간다,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보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만져주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대화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꼬집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이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는데 큰 개 한 마리가 있고 그 옆에 아이가 앉아 있었대요. 보기에도 너무 크고 흉하게 생겨서 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집 개는 물지 않니? 예, 우리 집 개는 순해서 물지를 않아요. 그 어른은 안심을 하고 그 개 옆을 지나가면서 슬쩍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개가 으르렁거리더니 순식간에 이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야, 너희 집 개는 순해서 안 문다며? 예, 우리 집 개는 순한데 이 개는 우리 집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대화의 채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요. 그것은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틀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치유가 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그래도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억울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단어가 forgive, 준다는, 뭐를 준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2009년 6월 25일 세계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이 포레스트 글렌델 포레스트 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잭슨 5라는 이름으로 형제들이 천재성을 인정받았어요. 그가 1993년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나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다.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놓을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의 사랑 앞에 녹이지 못해서 결국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MTV에 방영된 His Story,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을 분노의 상처에 억눌려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등, 미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전체가 보이면서 이해가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영성훈련이 있었어요. 사랑의 불꽃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성훈련의 심볼이 바로 무지개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여러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서로 다름을,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의 원리는 겸손히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와 당나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귀와 당나귀의 차이. 당자입니다, 당. 나귀가 당나라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당나귀라고 불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지만 당나귀 자체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귀는 긴 귀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본다. 당나귀가 귀는 큰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혀는 긴데 말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임금님이 나귀를 타고 시찰을 나가셨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님께 절을 하고 환호성을 하니까 이 당나귀가 자기한테, 자기가 잘나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우쭐하기를 시작했어요.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왕이 다시 시찰을 나갔는데 백성들이 또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환호성을 합니다. 당나귀가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앞발을 들고 오냐 하고 좋아하다가 그만 왕이 나귀에서 떨어졌대요. 임금이 화가 나서 그 당나귀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자는 겁니다. 겸손해야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에서도 겸손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왜 겸손한 사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까이 가도 받아줄 줄 알 것 같고 내가 실수해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를 시작하고 뭔가 보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겸손해야 거기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서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도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난 것도 겸손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겸손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부족하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삽니다. 고난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해지지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만 남아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나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만 위에 달려가고 내 생각, 내 세계에서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난을 잘 소화할 때 거기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담대히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다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은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핵심 진리를 잡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말씀을 그분은 선포하셨고 또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셨고요, 죄인들 숨어있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셨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서 격려해 주시면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담대히 떠나라고 하는 네 번째 원리는 천국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뭔가 끝장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영혼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드리면서 영원한 것을 쌓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핵심 진리를 찾아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담대히 천국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때 그게 프로그램들이 엉켜가지고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엉키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죠. 이번 캠페인이 우리의 엉키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달은 오늘로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생애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의 네 가지 원리가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의 자동차의 네 바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